블박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앞차를 따라갑니다. 앞차랑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앞차 가죠? 나도 가요. 제한속 30. 블박차 빠르지 않죠? 앞차, 네, 그 앞차는 좌회전, 앞차는 직진. 나도 앞차를 따라 직진. 그런데 뭐야? 이거 뭐예요? 금방 뭐가 지나갔어요? 자, 여기서 앞차 천천히 나 지나가요? 뭐예요? 금방 뭐가 지나갔어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들어갈 때 양쪽에 불빛이 없었대요. 근데 전동 킥보드가 그냥 팍 지나가면서 속도가 좀 있어 보이죠? 정확치는 않지만 여기서 사고 났어요. 여기에. 사고 난 다음에 찍은 거예요. 여기 횡단보도를 여기는 지나갔고요. 이 횡단보도 여기서 비쳤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횡단보도 하나 지나고 다음 횡단보도 여기를 횡단보도 직전 보세요. 부딪히면서 여기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박차가 속도도 빠르지 않고 앞차 따라서 가고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경찰관은 블박차가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빛이 없었어요. 전동 킥보드 불빛 밑에 조그맣게 오잖아요. 또는 여기 저 가운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CCTV를 봐야 돼요. 전동 킥보드의 속도. 이럴 때 우측차 우선 적용할 거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측차 아니죠. 그리고 상대가 나온 것은 어느 쪽 도로가 넓은지 모르겠는데 길이 똑같은가요? 아, 상대는 좁은 길이네요. 네, 블박차는 중앙선이 있고 상대는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쪽 중앙선이 있어요. 그게 좁은 길에서 빠르게 온 겁니다. 블박차한테 우선권이 있었어요. 우선권이 있고 이미 도로를 거의 다 건너가는데 그 앞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참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술 마셨대요. 면허 취소 수치래요. 그러나 킥보드는 지금은 옛날엔 처벌 많이 받았어요. 킥보드 오토바이랑 똑같이 벌금 막 700만 원씩 내고 그랬어요. 지금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는 범칙금 10만 원이에요. 자전거는 3만 원, 전동킥보드는 10만 원. 투표해보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했습니까? 전동킥보드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8%입니다. 블박차에게 우선권이 있고요. 앞차 바로 뒤에 따라갔고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전동킥보드 멈춰야죠. 블박차가 이미 지나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나요? 저거는 측면 칼치기 아닌가요?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앞차 지나가고 블박차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때 저건 이미 블박차가 선진입해서 길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거길 들어온다고요? 아, 이거는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다만 저 전동킥보드가 생각보다 블박차 들어갈 때 이미 바로 그 근처에 이미 와 있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경찰관이 정지선에 왜 멈추지 않았느냐? 정지선에 멈추는 거는요. 멈춰야 될 때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 있으면 정지선에 멈추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에 멈추는 거예요.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에요. 차예요.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서행 플러스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죠. 그런데 내가 더 넓은 길이고 내가 천천히 들어가고 그리고 불빛도 없고 그럴 때는 전동킥보드가 제 생각 때는 상당히 멀리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우선권인데 가다가 저쪽에서 전동킥보드 오네. 제가 빨리 올줄 모르니까 내가 멈춰야 되나요? 아, 이거는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